아빠하고 만나서 통화를 했을 때 아빠하고 만나봤어? 아빠 안 왔어. 아빠 안 왔어. 아빠가 왜 안 왔을까? 우리부터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가 바쁜 일 있었는 것 같다. 네. 대야, 아빠한테 전화해줄까? 됐다. 내일도? 됐다요. 그랬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랬구나. 내가 보고 싶은 욕들 보고 싶어.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섭섭했구나. 그때 온참.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갈 건 모르고 몇십 년을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애들이 주는 별도의 정이 있어요. 선생님도 느끼는 정하고 내가 느끼는 정. 머리를 깎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가 되는 조규관 씨. 실제적으로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눈이 왜 안 좋았냐면 이상하게 그렇게 바람 번져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잖아요. 이런 노지시설, 노지시설. 옛날 여기도 어쩌고 옆에서 있습니다.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번 바람을 보라고, 바람이 정지로 보면, 유리창 앞에서 이게 팽털하고 눈으로 들어가고, 막, 여름도 되게, 지금도 머리카락 몇 개씩 베게 됐잖아요. 얼마, 몇 개월까지 갈 때냐, 한 6개월 내지 7개월 가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 이거 빼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손톱을 자르면 떡 잘라져버려, 같이. 그래서, 아픔을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아버지가, 그래도 즐거운데, 자르주고 하면, 엄마 좋아요. 저런 애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잖아. 아까보다 지금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저 맛을 다니는데요. 미용 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 원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을 약속하지만 헤어짐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해야지. 머리 이쁘게 잘라줘서. 야! 어? 너 가자. 너 나랑구랑 이렇게 너 혼자 담가 버렸어? 한번 안 하자. 좋게 하나 해. 우와, 어깨 키 크다, 언제 보니까. 나분 더 커야. 안아주세요. 그래, 다음에 자. 안아줘, 한번 안아줘. 이렇게 딱 안아줘, 우리가. 우와, 딱 이쁘다. 우리 육태 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또 보자. 벌기 볼 때는 이쁘잖아. 그럼 가장 나랑 먹었어? 네. 어이구, 잘했네. 안녕하세요, 뭐야. 뭐냐. 잘 있어. 또 오세요, 그래. 뭐야. 아, 잘 있어. 이거 조금 할게요. 오랜 미용 봉사로 눈이 나빠지고 손톱 밑엔 머리카락이 박혀 힘이 들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조규건 씨입니다. 봉사 후 밤늦게 집에 도착한 조규건 씨. 오늘은 먼 곳을 방문한 탓인지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거실에는 언론사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수많은 상장과 상패들이 조규건 씨의 20년 봉사 인생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50주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와 넉넉하진 않았지만 반듯하게 잘 자라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규건 씨를 위한 특별한 가족회의 날. 아버지라고 뭐 깊은 정감 말고 그 외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봐봐. 1월달도 봐봐. 1월달도 18일이 일정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조금씩 줄이고 특히 겨울에는 미끄럽고 그러니까 더 적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요즘은 뭐 보면 일찍 갔다 일찍 들어오시고 그런 게 좋더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만두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그거 안 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하시던 그대로 하시는데, 지금보다 한, 제 생각은 한 절반 정도만 줄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한 달에 한 15일 정도만. 지금 프로그램이 쫙 짜져 있지만, 굉장히 그 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냉정하게 부르치고 내가 힘들어서 지금 못 가봤으니까 다른 봉사자들 이용해라 그 말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돌아놓고 또 안 간다 해놓고도 할 수 없이 돌아가고 나도 아들같이 조금 줄였으면 그런 생각이 나 나이도 들어가지
갔다 오면은 눈이가 머리끌 들어갔네. 손톱 밑에가 머리끌 들어갔네. 안까지 가서 빼고 오고 네. 또 한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래. 내가 늘 너희들한테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가족에다 신경 안 쓰고 밖으로만 나가서 봉사한다고 핑계하고 가서 돈만 쓰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도움이 적어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써요. 네. 지원을 할아버지는 네.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하지 말한 거다. 그게 돈을 지원하라고. 겉으로는 야박하게 핀잔을 주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든든히 지원하는 가족들. 한바탕 웃음으로 가슴속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며 다시금 가족애를 진하게 느껴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 했으니까 하여튼 살아 계신 동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봉사하다가 가시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진짜 그렇게 봉사하고만 다녔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가면 왜 당신은 젊어서 돈은 안 벌고 무슨 엉뚱한 밤낮 그런 게 봉사만 하냐고 그럴 거인데 그렇게도 안 해봤어요. 봉사를 저와 함께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그러고 살았죠.